어디 가세요? 지금요? 네. 여기 라디오 하러 왔는데 제가 하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. 네. 예전에 그 정성우 씨가 그 렉시 씨랑 판치시는 걸 봤어요, 제가. 근데 커피 잔, 아, 네, 이렇게 그 모아서 네. 갖다 주면 뭐 바꿔 먹을 수 그만큼 뭐 해보려고. 007 재활용컵 로얄 종이컵 수거를 위해 그가 나섰다. 아니 존엑스 본드. 한 시간 동안 방송사 전체를 샅샅이 뒤진 총형. 마지막으로 보도국까지 들렀는데요. 이런 거 비슷한 거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? 저기 벽쪽에 가 있어요? 드릴까요? 정말요? 오, 진짜. 너무 얼굴 따진다. 맞아, 너무 얼굴 따진다. 너무 치는데? 상관없어. 그냥 주실 거예요? 예, 그냥 드려야죠. 아, 뭐 받으세요. 뭐, 아니, 뭘 해야지. 맞아, 뭘 해야지. 뭐가 있어야지. 사인해주세요. 팬이라서. 사인해주고 재활용컵 횡재를 맞았네요. MBC 뉴스 정말 열심히 보겠어. 아싸 신나고. 정말 엄청난 양의 컵을 수거한 종혁. 81개. 아니죠, 9개잖아요. 40개, 40개, 9개. 89개요? 89개. 딴 회사 컵 하나 나왔어요. 아, 그럴 리가 없는데요? 4,400원이요? 네. 카페 라떼가 4,500원. 500원이요? 100원 비는데요. 어떻게 잠깐만요. 이때 종혁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컵 드릴까요? 다 드셨나요? 아, 다 안 드셨는데. 먼저 천천히 드세요. 전 시간 맞았대. 기다리는 종혁을 위해 급하게 커피를 마셔주네요.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니, 네, 제가 보내드. 고마운 마음에 뒷마무리까지 서비스. 재활용 컵 두 개 추가 획득에 감사합니다. 성공. 네, 파이팅. 이길 것 같습니다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이게 네, 제 건가요? 네. 이거는 공짜잖아요. 네, 그거 공짜죠. 우와, 공짜라지만 너무한데 이거? 몇 번은 드세요, 지금? 공짜니까. 카페 라떼. 공짜 커피에 정혁 기분 좋아졌어. 뭐래냐?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현지.